전쟁 이후 심각한 영양실조와 그리고 좋지 않았던 위생환경으로 크게 늘었던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결핵입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무려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환자 수가 많이 낮아지면서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치료제를 개발한 아주약품입니다. Aju Pharmaceutical was founded to help tuberculosis patients amidst the ruins of the Korean War. It became the first Korean company to manufacture anti-tuberculosis drugs. It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for eliminating tuberculosis, soon growing into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that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finished pharmaceuticals. Soon, this company launched its medical devices business, and Aju Pharmaceutical became the first Korean company to receive the FDA approval of Fixone Biocomposite Anchor. 네, 오늘은 아주약품 김태훈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아주약품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당시 이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결핵약은 존재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예. 실제 많은 환자들은 비용 때문에 결핵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주인 고 김강남 회장께서는 이에 착안을 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결핵약 치료제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결핵 환자를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핵도 코로나처럼 감염병이잖아요. 이 1950년대 후반 실태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결핵 감염률이 67%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결핵 치료제가 굉장히 절실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는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년도 더 된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창업주의 이제 환자를 돕고자 했던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회사나 경영진의 이제 어떤 그 정신에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수탁생산, 건강식품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아픈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걸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분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주약품의 대표적인 계량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계량 신약은 이제 중성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이상지질 치료제 크레트롤정이 있습니다. 또 서방형 제제로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향상시킨 근골격계용제 엑손 SR정, 그리고 통증 치료약과 근위안제를 합친 계량신약으로서 국내 최초 계량신약인 아펙손정이 있습니다. 예.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매년 한 개 이상씩의 신제품을 출시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훑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지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이 대만 수출에 성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완제의약품 수출은 현재 일본, 대만을 비롯해 10여 개 국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치료제인 크레트롤정의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러시아, 말레이시아에 등록 중인 근골격계용제 엑손 SR정 등 여러 계량신약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계량신약 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부터 해외 수출까지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도약하는 회사 우리 아주약품 김태훈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굉장히 멋진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활동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Aju Pharmaceutical achieved innovation by sharing vision and values through a culture of fre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fter Kim Tae-hoon's inauguration as CEO in 2020, this company acquired the ISO 37001, an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 sustainable and smart office environment was created in 2021, and the company developed a new generation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저희도 지금 이 스마트 오피스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인 이 아주약품의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좌석을 이제 배치하고 그날 업무 성격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는 좌석 공유 좌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커스룸이나 미팅 공간을 통해서 어떤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협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통신 기술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디에서 일하시더라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직원들에게 이 스마트 오피스의 의미는 효율을 높이는 데뿐만이 아니라 복지 공간으로서도의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너로서 스마트 오피스 구축으로 인한 어떤 회사에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무 환경이 스마트하게 변화된 만큼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소통과 협업을 이렇게 증진하는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차별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What are your future goals? 예, 모든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약하고 있는 우리 아주약품.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좀 더 차별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하는 임직원분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업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분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아주약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행복한 삶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